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윤입니다. 자, 시장이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추석 연휴 쉬고 와서 미국의 0.5% 금리 인하, 아, 이게 이제 매파적 인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저는 사실 파월의 멘트나 그리고 그 직전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이건 선거용 인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 수준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했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잠깐 환호했다가 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0.5% 인하하면서 우리가 예상했죠. 만약에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한 인하를 하더라도 변호사 출신인 파월은 그 어떤 연준 총재보다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말로 풀어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하를 하면서 경제 괜찮다. 네, 경제 괜찮아 왜 0.5%나 인하해? 아, 선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딱 시장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10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예, 10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연준 이사들이 뭐 이제 결론 나올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될 건, 해리스가 될 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트럼프 되면 이제 파월은 임기를 채우기 힘들겠죠. 혹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고진풍파를 이겨내야 될 테고, 해리스가 된다면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포지셔닝 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끌고 나가거나 혹은 정책적으로 그냥 데이터 보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여는 뭐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주식들은 앞으로 한 달여는 괜찮을 거다. 다만 11월 5일 미국의 대선 이후는 저는 좀 갸우뚱이에요. 원래 미국 시장이 연말에 괜찮거든요. 대체로 특히 미국 시장은 연말에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올 연말은 괜찮을 거 과연?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의 초입이 평화롭기 힘들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길게 가면은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 시장이 약간 안도성 상승을 더 할 수도 있겠죠. 10월, 11월 달까지도. 근데 트럼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박빙이에요. 여러분들 그 뉴스만 믿으면 안 돼요. 트럼프는 예, 뭐 샤이 트럼프가 많이 이제 필터링 됐다고 해도 여전히 샤이 트럼프는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표심을 그 힘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불확실성은 좀 피하고 가도 된다. 해리스 당선돼서 나오는 안도 시세는 별로 그렇게 미련 둘 거 없다라는 생각이라서 한 10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그냥 상방 보고 가자. 이제 이건데 오늘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반도체였어요. 외국인들의 폭탄 매물. 외국인들이 막 하루에 막 5천억씩, 6천억씩, 많게는 1조 이상씩 주식을 반도체를 계속 파니까 우리 시장이 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 뭐 전반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극도로 부진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왔죠.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주식 뭐든지 간에 들고 버텨야 된다. 제가 2차전지 반도체 별로 뷰 좋게 안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2차전지랑 반도체 주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화이팅 힘내세요 이런 전문가 얘기 들으면 안심이 될 테지만 저는 뭐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업종 섹터 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지 전기차가 당연히 다시 회복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러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금리가 오토론 금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토론 금리는 7%대 있고 경기는 소비 경기 둔화, 고용 둔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자동차, 전기차 쪽을 어떻게 좋게 봐요.
그죠? 예. 뭐 판매 회복세 조금 나오고 있는 거면 테슬라나 이런 몇몇 브랜드의 일부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는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마진이 안 나오고 소재가 부진하고 우리나라는 다 배터리 업체들이잖아요. 그 배터리 마진이 잘안 약해지는 거고, 재고 부담 생기는 거고, 이런 쪽이라서 2차 전지도 지금 나오는 게 저는 기술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에도 AI 수요 기대감이 이거 자칫하면은 AI발 공급 과잉이 될걸 우려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어제 마이크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수 그림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림상으로는 이거죠. 저는 뭐 하루살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주식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주식은 평생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으면 계속해서 돈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끔, 이걸로 이래. 가끔, 위험이 닥친다. 시장에는. 예, 가끔 위험이 닥칩니다. 이거를 회피하는 게, 예,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 투자를 할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들의 돈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돈은 잘못되면 안 되는 돈이에요. 누구나. 뭐 어디 명절에 윷놀이에서 한뭐 10,000원, 20,000원 따먹기 이게 아니잖아요. 자산이에요, 자산. 여러분들의 현금 잉여 자산이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전문가들은 맨날 주식만 얘기하는데, 저는 주식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내 돈, 내 돈. 되게 뭐 저급한 단어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내 돈. 저 김동현의 돈 말고 여러분들의 내 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되면 안 돼요. 왜냐? 잉여 자산은, 잉여 현금은, 주식 투자 30대, 20대, 30대 하는 방식 다르고요. 40대 하는 방식 다르고, 이제 50대 이후부터 하는 방식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면,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 필요 경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에, 뭐랄까, 이걸 이제 가계 자산이라고 따졌을 때, 20대를 독립 자산이라고, 가계 자산이라고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순이익률이 다 다르죠. 순이익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처분 소득이 달라요. 가계 순이익률은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 이 가처분 소득에서 또 실질적으로 선택적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40대는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리고 50대까지, 40대, 50대에는 돈 모으기 쉽지 않아요. 이건 고소득자가 되지 않으면 돈을 못 모아.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30대 때 열심히 돈을 모아야 돼요. 그걸로 남는 모은 돈으로 투자하고, 40대 때 열심히 일해서 좀 소득을 높여서 그거 남겨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투자 자산이 그래도 좀 크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내 30대, 40대, 50대 다 날아가는 거야. 왜냐? 왜냐? 내 잉여 현금은 어떻게 해야지 남아요? 애들 학원비, 그죠? 뭐 식비 이런 거를 몇십 년 동안 다 충당을 하고, 그죠? 생활비, 그죠? 뭐 은행 이자도 요즘 내는 분들 많죠? 이자 내고, 이거 다 하고 나서 남는 돈, 이거 지금 모아가지고,
뭐 1억 만들어 놨다. 근데 여러분들의 연봉이 1억이야.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이다. 가계 소득이 1억이다. 1억이 작은 돈이에요. 이거는 잉여 현금이래요. 잉여 현금 1억이야. 얘는 소득 1억이에요. 소득이 1억이라고 현금 1억이 쉽게 만들어집니까? 절대 쉽게 만들어지잖아요. 1억 번다고 1억이 적은 돈, 이거 1년 동안 1억 번다고 해서 1년 동안 1억 모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 그죠? 잉여 현금은 다른 얘기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돈은 다 잉여 현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이 녹아있고 나의 피땀이 녹아있는 돈이라서 절대로 잘못되면 안 돼요.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이 바닥이 다 업자야. 저도 업자예요. 증권방송 뭐 토마토TV부터 해서 뭐 등등등등 그리고 유튜브 수많은 증권 유튜버들 다 업자야. 업자. 그래서 다 욕망에만 집중한다고. 이 욕망에 불을 지펴야 업자들은 돈을 벌어요. 저도 똑같은 놈이야.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불 붙이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막심해. 그래서 안 될 때 방어해서 잘못되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여러분 이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보세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내려왔죠? 어쨌거나 우상향했죠? 올라갔죠? 내려왔죠? 올라갔죠? 내려갔죠? 자, 이거 안 깨지면 돼. 여기 안 깨지면 먹을 수 있죠? 여기도 어쨌거나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안 깨지면 된다고. 이번에 지금 깨진 분들 많죠? 이거 깨진 분들 많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장 힘들다 그러는 게. 2차전지 같은 거 막 그런 거 안 처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좋은 얘기만 하는 걸 듣고 다니면 안 돼. 왜? 그건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막 낙관적으로만 봐서 그 돈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거 올해 이거 지금 3년여의 고금리 구간에서 이제 피봇 나왔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간다고? 그리고 엔화 2011년부터 지금 15년 가까이 14년 15년 가까이 엔화가 반토막 약세를 기록하는 동안 나갔던 돈들이 지난 7월달 8월달에 그 단기적인 엔숏 포지션 청산되는 거 이거 약간 경고음 아닌가? 이 실질적으로 엔화가 강세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데 지금 분위기가 뭔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조금 매듭을 지어놓고 좀 상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여전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연초를 좀 방어적 포지션으로 가자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차트 그림도 꼴이 이 꼴이잖아요. 이거 깨졌잖아요. 지금 추세가. 예? 이거 반등시 매도. 여기서 반등시 매도. 예? 이거 깨지고 반등시 매도. 이게 올라가려면 이게 대세 상승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대세 상승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세 상승 가야 되는데, 대세 상승이 지금 될 환경이냐는 거예요. 저는 대세 상승, 아무리 봐도 대세 상승이 될 환경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주변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엔화가 이거 엔화 강세 전환되는 걸 이건 계속 경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7월달에 보여줬던 그 엔숏 청산 이건 그냥 새발피 같은데 진짜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이 뭔가 이 머니무브 혹은 엔캐리 자산들이 청산되는 과정들에 들어가면은 글로벌 유동성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대세 상승이 갑니까? 미국 금리 내린다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중립금리 3% 잡아놨어요. 지금 5%예요. 4.75. 한참 내려가 2% 더 내려가야 돼요. 그 지금 내려가는 동안 얼마나 앞으로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경기가 그만큼 나빠져야 금리를 그만큼 내리는 건데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는데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요?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대세 상승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장 반등 마이크론 덕에 좀 나왔는데 10월달까지는 한시적으로 괜찮은데 그 10월달의 욕심을 어느 정도 선에서 커트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어요. 큰 뷰니까 이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조금 단기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늘 2% 상승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이 환경이면은 한이 정도? 코스닥 한 800에서 800, 230? 진짜 많이 올라가면 850. 코스피도 진짜 많이 올라가면 2800.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죠. 이게 10월달, 그러니까 10월달 괜찮을 것 같아요. 10월달이 여기니까. 제가 예상하는 10월 구간이 지금보다 위쪽이거든요. 저는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서 10월달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10월은 일단 가져가세요. 지금 뭐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지금은 다 여기서 이렇게 처박혔다가 올라오는 복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고 가서 10월 어딘가, 10월 되도록이면은 하순? 중하순? 10월 중하순 정도면 서서히 현금 조금씩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해리스 당선되면 안도성 상승하는 건 그건 포기해야죠.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놓고 상황을 그냥 조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 이 돈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버는 건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깨지고 나면은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주식 30년 하면서 그냥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여러분. 버는 건 제가 지금처럼 연말에 조심하십시다 하다가 내년 연초부터 이제 갑니다 하고 그때부터 막 사도 돼. 그렇게 버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애매하고 어렵고 복잡할 때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계속 먼저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0월은 가되 11월 이후를 여전히 경계하자. 이 관점 변함없고 9월 여기서 제가 올라가니까 이거 팔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여기는 팔면 안 되고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서 매도, 매도. 이렇습니다. 기본 시황 전략 그렇게 잡으시고, 업종 종목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대만도 올라오고, 자, 일본 니케이랑 환율 잠깐 볼게요. 자, 일본 니케이도 올라왔죠. 일본 엔 환율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엔 환율의 일봉 흐름인데요.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본 엔화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시면은 여기가 일본 엔 2011년이잖아요. 여기 2011년이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이때 보면 일본 대지진 있고 아베노믹스가 이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가 80엔 70몇 엔이었어. 70몇 엔에서 지금 160엔 갔으니까 이거 두 배 넘게 올랐죠. 그러면은 2분의 1 토막 난 거죠. 엔 가치가 엔화가 반토막 난 거거든요. 이게 아베노믹스거든요. 근데 이 동안 얼마나 해외 쪽으로 자산이 많이 나갔었어요. 일본 자산, 일본 금융사 자산들이 해외에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 약세 효과를 누리다가 이제 엔 강세 전환된다.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잠깐 보시면은 요선이 지금 깨졌잖아요. 요선이 깨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스 치다가 여기 내려간다? 그럼 여기는 저는 큰일 난다고 봐요. 여기는 글로벌 유동성 박살 난다고 봐요. 미국도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왜냐? 이 자산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 있거든요. 미국 자산, 엔 캐리 자산이 진짜 빠지는 건 그거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나? 저는 이 상황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도 오히려, 나스닥 2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사람들을 다 엮어 놓으려면 표현이 좀 저렴하지만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어요. 저같이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계감을 풀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위로. 뭔가 보수적인 혹은 경계론자들을 입틀막 시켜버리면 돼. 그 제일 쉬운 방법은요. 확 띄워버리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욕먹거든요. 그럼 점점 목소리 작아지거든. 봐봐요. 나스닥이 지금 18,000인데 이거 10% 금방 올라갑니다. 여기가 15,000이고 여기가 16,500이니까 이거 한 달 동안 나스닥 10% 올라갔잖아요. 이게 플러스 10%거든요. 지금 18,000인데 여기서 10% 올라가면 2만이잖아요. 2만 되게 상징적인 자리죠. 그리고 S&P. 예, S&P가 6,000. 이렇게 되면 딱 상징적이죠. 이게 한 10% 정도. 그 지수 10%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뭐, 테슬라 AI 데이도 있고,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르르 올라가면은, 이렇게 고점 넘어가면은,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러면은 경계론이 시장에서 조금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아 10월 달 그런 정도 움직임.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라면 10월이 꽤 좋은 거죠. 미국 시장이 단기간에 10%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여기서 10%를 지수가 올라간다. 오, 2900. 그러니까 2900 하면 여러분 조심하라는 사람들 있겠어요? 다 들어가지? 예,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0%가 2900을 만약에 간다. 2900인데. 코스닥도 여기서, 그러면 860 가는 거잖아요. 이 정도 올라가면은 조심하라는 사람들 갑자기 싹 조용해지죠. 요것도 먹을 테니까. 아, 네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으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보통 사람이 목소리가 작아지거든요. 저는 이거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여기 매도. 이 정도 올라온다면 어 감사합니다. 매도. 나스닥 2만 온다. 감사합니다. 이 시전. 이 정도 해놓고 보자는 거죠. 왜? 먹고 파는 건데 뭐. 돈 벌고 팔아놓고 보자는 거죠. 이 전략으로 계속해서 저는 고수합니다. 그리고 종목 섹터 전략은 지금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종목들이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럽고 다행이라고 보는데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죠.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 반등시 매도입니다. 삼성 하이닉스예요. 전문가가 이 정도 의견을 못 주면 전문가 그만해야죠. 저는 반도체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 이용해서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무슨 소리냐? 어? AI가 있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주식을 하세요. AI가 돈을 지금 벌어요? 이게 지금 돈을 봅니까? 자, 반도체는 고정비 비용 체제가 고정비 체제예요. 고정비 산업은요. 호황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급증합니다. 근데 불황이 되잖아요. 적자납니다. 반도체 불황이 되면 적자나요. 근데 반도체 불황은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공급 과잉이 반도체의 불황이에요. 공급 과잉이 되면 공급 과잉 지금 AI 반도체를 저는 공급 과잉까지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지금 전부 AI 투자한다고 오더를 막 넣었잖아요. 메모리 데이터 센터 향 투자를. 근데 지금 전력망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짓지도 못하고 실제로 킬러 콘텐츠가 없어서 LLM 모델만 가지고는 지금 이 AI 산업이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만 지출하고 지금 다 삼각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지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 기대감을 높게 잡아서 공급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반도체는 원래 증산하면 조심해야 돼요. 늘렸는데 이게 수요가 딜레이 돼버리면은 이게 뭐다? 오더컷입니다. 그 무서운 오더컷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반도체는 여러분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포워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를 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9개월 뒤까지 반영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어제 4분기 그러니까 지난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나 하이닉스도 지난 실적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전략을 마이크론이 예상치보다 한 4% 정도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시간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내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막 그런 정도의 타이트한 공급 과잉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근데 이러면 내년에 공급 과잉 올 수도 있는데 하는 게 지금 반도체의 걱정이거든요. 그 안에 뭔가 전력 문제가 해결되거나 AI의 강력한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에 반도체 불황이 온다고 봐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국면에서 나타나는 실적 쇼크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외국인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추세가 깨졌잖아요. 이거 뭐예요? 여기서 물린 분들은 손절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못 파셨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반등시 매도. 이게 반등시 매도 아닙니까, 여기가? 왜 추세 깨지는 매도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1번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1번에서 못 팔았으면 갔다가 돌아왔을 때 2번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를 보고 장투를 하겠다. 그럼 잘못하면 내년도 불안가 가지고 여기 갔다가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2차전지 그래놓고 또 반도체에서 그렇게 또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냥 보고 말씀드릴게요. 소재가 이거보다 못한데 LG 엔솔이 지금 3분기 이게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3분기는 흑자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이즈가 작은 주식이에요. 지금 누가 2차전지주를 비싸게 사줍니까? 예, 비싸게 사줍니까? 많이 떨어져서 올라온 거예요. 전형적인 기술 반등이죠. 그리고 오팡은 여전히 부진해, 불안정해. 이게 하락 추세 채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등시 매도 아니에요? 여기 물려서 고생하셨던 분들 손실 이만큼 났다고 손실 줄어들었잖아요. 나와야죠.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오면 부딪히는 게 바로 반등시 매도고 그게 하락 추세인 거고 이건 매도고. 네?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이거 올라가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더 가잖아요.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혹은 바닥이 나왔다. 한참 동안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바닥을. 여기에서 올라오면 이건 사도 돼요. 이건 사도 돼. 근데 지금 2차전지 어떻게 됐어요? 뭐 거의 이 정도 위치 아니에요? 첫 반등? 첫 중기 반등? 이거 남았죠. 반도체는 어쩌면은 첫 하락의 첫 반등이에요. 매도해야 돼요. 제가 대표 섹터인 반도체 2차전지를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의견 드리는 건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안티 백만 양성이야. 아, 원래 이 판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말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이 틀리길 바라기 때문에 막 악담이 쏟아지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제 투자 의견을 드리니까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조화로운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산을 잘못되면 안 되는 자산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나마 더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화장품 전력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력망 부족하다고. 미국 AI를 위해서 여전히 전력망 부족하고 화장품 한 내년까지 수출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건 그냥 뭐 계속 가시고 10월 달은 이것저것 다 괜찮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시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